조갑제 디보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조갑제 디보이를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큰 사건, 북핵 위기, 트럼프 김정은 회담 등등의 사건이 나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하루에 접속자가 수십만 명이 되고 합니다. 그러면 의무감을 느껴서 저도 하루에 4건, 5건의 동영상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 메시지로 일본 분인데 한국 사람, 한국 남편,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신 분인데 이분이 태극기 집회에도 가끔 나오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동복 선생, 이동복 선생의 이야기를 유튜브로 들었는데 그 글이 있으면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일본으로 번역해가지고 아베 수상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이동복 선생이 밤을 새워서 쓴 이 심유경의 말로로 달려가는 문재인의 북핵 특사 외교,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조갑제닷컴에 올리고, 그리고 어제 이 조갑제 TV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동복 선생님께 하나 또 부탁을 드렸어요. 이걸 영어로 번역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영어로 번역하고 있다면서 어제 또 밤을 새워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주 긴 글입니다. 이동복 선생은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특히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이지만은 이런 까다로운 은밀성을 요구하는 이런 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은 정말로 이 피를 말리는 일입니다. 글 쓴다는 게 이게 피를 말리는 일인데 그 80 넘겨신 분이 어제 또 밤중에 저한테 보내가지고 이 영어로 제 조갑제닷컴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가지고 이 참고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어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올려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제가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15%가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 재미교포 한 200만 명인데 저 접속자 분석을 해보면은 15%가 재미교포니까 상당히 그 비중이 큽니다. 왜 재미교포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지, 제가 미국에 가서, 작년 겨울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만나보니까 아마 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저희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분은 텔레비전을 깨었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도박에 탐닉했다는 분도 있고, 뭐 등등. 삭발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이야기가 우리는 뭘 하면 좋겠느냐 이랬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좋겠느냐. 또 김평우 변호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미국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하와이, 워싱턴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여론을 조성해가지고 미국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독립과 한국의 건국으로 가는 초석을 만들었다. 미국의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여론을 어떻게 만드느냐. 반드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자유통일해야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온다. 그렇게 해야 미국의 가치, 그리고 세계 보편적 가치, 자유와 민주주의와 법치와 반공을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켜낼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의 파도 역할을 해가지고 저 평양을 쓸어버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막강한 미국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미국의 정치인들,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국회의원들, 미국의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민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교민들 중에서는 상당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 쓰고, 국회의원한테 편지 쓰고, 언론사에 편지 쓰고, 아니면은 뉴욕타임즈에 광고 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구체적 행동 목표를 하나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복 선생이 번역한 이 글, 이 글은 아주 잘 쓴 글일 뿐만 아니라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의 남북대화의 본질도 알 수 있고, 북한이 또 어떤 꼼수를 써가지고 한국 국민을 속이고, 그리고 트럼프까지 속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한테 속고 있다 하는 것을 예리하게 지적한 것이니까, 이 글을 그냥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글을 카피하고 그 앞에 편지 하나 쓰셔가지고, 첫째, 백악관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백악관으로 보내면은, 그게 몇십만 건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백악관이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CNN, 학스뉴스, MBC, ABC, CBS, 이런 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뽑은 국회의원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됩니다. 메시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속지 마라. 또 속으면 안 된다. 그동안에 클린턴도 속았고, 부시도 속았고, 오바마도 속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마저 속으면 되느냐? 속으면 안 된다. 한 번 속으면은,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은, 속아 넘어간 사람이 나쁩니다. 그런 저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지 말자는 운동을 벌리십시오. 그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Don't be deceived. 그럼 DD 운동인데. DD 운동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모처럼 연세를 80 넘기신 이 이동복 선생이 밤을 새워서 쓰신 한국어로 된 글, 그리고 영어로 번역까지 해 주신 이 글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미국 여론을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트럼프가 속지 않으면은 김정은이의 이 한 네 번째 되는 이 사기 행각이 좌절되고, 좌절되면은 그 다음에는 김정은도 몰락하고, 그렇게 되면은 핵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찬스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 찬스는 간단합니다. 조지 오웰이 말했지 않습니까?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게 혁명이다.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촛불혁명, 거짓의 촛불혁명 말고 진실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김정은의 마각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데는 영어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 한국어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어도 안 돼요. 영어로 해야 됩니다. 영어. 영어로. 제가 요 며칠 사이에 미국 언론의 보도를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마 북한 문제, 핵 문제를 많이 다뤘던 몇몇 기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제안했던 것은 과거에 했던 것하고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트럼프가 받았느냐. 트럼프는 이런 회담은 안 한다고 약속을 한 사람인데, 이런 회담 해가지고 시간만 허비했다고 부시, 오바마를 비판하던 트럼프가 어떻게 똑같은 레토릭에 넘어가 버렸느냐. 이렇게 개탄하는 기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몇몇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북한하고 끊임없이 문장 용어 하나 가지고 다퉈본 사람이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갖춘 분이 이동복 선생님이에요. 40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북핵 문제, 북한 문제를 다룬 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슬기가 있습니다. 그건 지식하고는 다르죠. 그런 글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지금 이 거대한 어떤 드라마를 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로 공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 민족끼리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란 말은 그게 근사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족이란 것은 이 경우에는 인종이란 말로 불려도 됩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종끼리. 이래 되면 레이시즘이죠. 레이시즘. 여기는 보편적 가치가 없어요. 동물적 무슨 종족 관계. 우리 민족끼리니까 북한의 핵도 덮어줘야 된다. 우리 민족끼리니까 북한의 인권 탄압도 덮어줘야 된다. 이런 데서 묻는 민족이란 거룩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써먹고 있는데 그걸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끼리 전술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축해줍니다. 북한이 이렇게 회담장으로 나오게 만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 보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한테 매우 약한 것 같아요. 뭐 권력자는 다 그렇습니다. 권력자는 사실은 직언을 싫어합니다. 아부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좀 도가 심한 사람 같아요. 도가 심한 사람. 칭찬에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지금 CIA 국장이 폼페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한 석 달 전에는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시간은 3개월밖에 없다. 그거 넘으면은 군사적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북한이 트럼프에게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번에 약속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회담에 나간 것은 잘한 일이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완벽한 금전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역시 미국도 관료사회에서는 대통령을 현직에서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민들 여러분께서 이 이동복 선생의 글을 가지고 많이 확산시키시고 편지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걸 읽어보시고 논리를 갖춰가지고 미국 사람 만나면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동시에 돈을 모아서 광고를 내십시오. 광고. 이동복 선생이 뭐 저작권료 주장할 사람이 아닙니까? 광고를 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론이 형성되면은 정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거스르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선거에 지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한미일 이 세 나라의 자유를 사랑하는 이 프리맨 자유민들의 연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연대는. 그렇게 되면 정권을 나쁜 정권을 혼낼 수도 있고 고립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사이에 자유를 사랑하는 인권을 존중하는 이 자유민들의 결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선도할 분들이 미국에 계신 우리 교민들입니다. 교민들입니다. 소수의 행동하는 사람이 침묵하는 다수를 끌고 간다고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다수는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한다고 그럽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이 이동복 선생의 영어 기사를 광고로 내시든지 카피를 해가지고 돌리시든지 아니면은 프린트를 막 해가지고 돌리든지 지갑을 열든지 손발을 움직여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체를 만들면 더 좋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물방울이 모여가지고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미동포 여러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방식, 이승만 대통령이 취했던 처지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당시에는 일제라는 폭력에 넘어갔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선동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선동에. 잘못하면 자유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재미동포 여러분들, 언론 자유를 누리고 좌익들 탄압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